캐나다에서 동물에 대한 미용 실험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캐나다 정부가 예산 집행법 빌시 47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동물 실험 데이터에 의존하는 화장품 판매 및 동물에 대한 화장품 테스트와 관련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 부착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 옹호자들과 미용 산업 지도자 연합은 캐나다에서 화장품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몇 년 동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말하며 법안의 통과를 축하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동물에게 화장품을 시험하는 것은 잔인하고 불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화장품 동물 실험 및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이다. 동물을 보호하는 일은 많은 캐나다인들이 옹호해온 것이며 이제 우리는 캐나다 화장품이 잔인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동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빌시 47이 통과됨에 따라 캐나다는 화장품 동물 실험 및 판매를 종료하거나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킨 4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